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말 대비 306억 달러 증가한 2조 1,04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994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입니다. 주요 투자국의 주가 하락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와 직접 투자 모두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대외금융 부채 잔액은 1조 4,948억 달러로 지난해 3월 이후 첫 감소로 전환했습니다.